막 세제를 여기다 막 해가지고 휴지 해가지고 이만큼을 붙여놓는단 말이에요. 네. 그럼 너무나 힘들죠. 맞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이 아스톤 씨를 만나면 너무 편한 거예요. 그래서 곰팡이가 눈에 보인다 그럼 바로 뿌리시는 거예요. 네. 여기 요만큼 피었었는데 지금 이만큼 핀 거잖아요. 오, 퍼져요. 뿌리시면 퍼져요. 돼요. 여러분 이렇게 뿌리면 지금 보시는 거 무료 체험 방송에서만 그렇습니다. 가능합니다. 이렇게 뿌리시고요. 네. 이게 밑으로 타고 벽을 쭉 타고 어디까지 오느냐. 변기 안쪽에 여기에도 지금 곰팡이가 편한 거예요. 이런데도 그냥 편안하게 뿌리시면 되는 거예요. 네, 여러분. 이렇게 한번 딱 뿌려놓으시면 5분입니다, 5분. 5분만. 딱 5분만 지나시면은 기가 막히게. 우리가 지금까지 청소하느라고 맞아. 시간 네. 버렸잖아요. 이거 뿌려놓고 커피 한잔 드시고 물로 그렇죠. 뿌리세요. 그러면 자, 돼요. 여기에서 이제 변기 밑으로 갑니다. 네. 우리가 이거 볼 때마다 자꾸만 눈에 보였잖아요. 아, 이거 어떻게 해. 이거 저 안쪽까지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. 이렇게 그냥 쫙쫙쫙쫙쫙 들어가니까 네. 이것도 편안하게 싹 뿌려놓으시면 네. 너무나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세면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우리가 제일 많이 또 쓰지 않나요? 네. 여러분 보세요. 이거 완전 경보 삐뽀삐뽀 들어와야 되는 게 여기 우리가 맨날 세안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맨날 손 닿는 부위. 그렇지. 이제는 어떻게? 자, 무료 체험입니다. 네. 이거 그냥 펑펑펑 다 쓰세요. 막 뿌리시면 돼요. 그냥 마음껏 여러분 이거 한 통 다 쓰셔도 되니까 맞아요. 그냥 방송에 들어오셔서 네. 얼마나 잘 지워지나 얼마나 깨끗해지나 한번 경험해보시면 네. 저희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실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딱 네. 뿌리시고 나왔어요. 5분입니다. 네. 찌든 때 기름 때 곰팡이 다른 거예요. 맞아요. 곰팡이는 날아다니니까. 저 보세요. 뿌렸죠? 물로 쫙 한 번만 뿌려주시면. 이게 정말. 보세요. 이게 쭉뚝뚝 떨어지잖아요. 네. 혹시 남는 거 있으면 손으로 부드럽게. 쓱싹. 그렇죠. 여기에 네. 변기 뒤쪽에 곰팡이 시큼일이한 거. 이 뒤쪽. 이건 때가 아니거든요. 어. 이런 거 곰팡이는 싹 정리를 해주셔야 돼. 네. 뿐만 아니라 저 안쪽에. 여기가 변기 안쪽에. 얼마나 정말 볼 때마다 답답하잖아요. 맞아요. 이런 데도 한 번씩 싹 이렇게 해주시면. 오, 시원해. 그냥 여름철에 그냥 눅눅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. 자, 변기 오케이 됐죠? 네. 자, 이번에는 세면대 한번 갈게요. 우와. 야. 여러분, 제가 지금 한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냥 뿌려주고, 물로만 싹 뿌려주니까, 아까 있었던 곰팡이들 다 어디 갔어요? 어머, 이제 도망가야겠다!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여러분, 보실래요? 지금 뿌린 거 단순히 그냥 좋습니다가 아니에요. 3대 곰팡이도 99.9%, 여기에 유해 세균도 99.9% 살균 테스트 완료를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게 진짜 중요해요. 여러분, 포자들은요, 날아다녀요. 얘네들은 퍼질 수도 있어요. 이걸 우리가 숨 쉬고 화장실에서 계속 있잖아요. 그 곰팡이의 포자도 99.9% 제거 테스트 완료한 게 지금 보시는 아스토리 씨 곰팡이 제거제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요, 곰팡이 어떻게 보면 그냥 더러운 거 아니면 약간 피해야 되는 거 네.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. 우리가 욕실이나 화장실의 위생 상태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호흡을 네. 하니까요. 맞아요. 자 이제 주방으로 옵니다. 생선 한 마리 꾸면은요 여기 네. 위쪽에 뭐예요? 그 기름때가 장난이 아닙니다. 맞아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짝만 뿌려 놓으시면 여기서 또 보세요. 때꾸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죠. 네. 한 번만 싹. 우와. 여기랑 여기 한번 비교해 보세요. 그러니까 네. 이렇게 한 번에 깔끔하게 청소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으세요. 너무